코드를 조금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파일은 멀티미디어 파일입니다. 멀티미디어 파일에 get use video 펑션 밑에 get product video 부분 있죠? 요걸 이렇게 바꿨어요. 이전에 있던 형식은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그죠? 요 형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호출하는 부분, watch controller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좀 인스펙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워버리고 인스펙터 얘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current product, business get product 그런 다음에 데모 웹에 product auth를 지금 호출했습니다. product auth 파일, 이 파일이죠? 여기 있는 파일들 inicall 파일과 product login, product logout 이렇게 authenticate product까지 다 적용할 거예요.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product auth 파일과 그리고 여기 product watch controller 파일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멀티미디어 파일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바꿔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지금 이 누구냐니까 임꺽정의 산채 비빔밥에서 육개장 클릭하면은 일단 육개장 화면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갈비탕은 또 갈비탕 화면이 나타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드 부분 내용도 이렇게 육개장 갈비탕 한정식 추가를 시켰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채 한정식이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한정식 아이디 이렇게 비디오를 6개 비디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우리 이전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상품들 토미 김밥의 상품 그리고 임꺽정 산채의 상품 임꺽정이죠. 요 상품들 각각의 하나의 비디오를 할당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육개장 그리고 갈비탕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또 봤던 누가 있었나요? 요 코그니트 파일에 인코그니트 파일에서 미즈성 성입니다. 미즈성의 지금 요 엔터티는 어디예요? 토미 런치박스죠. 그죠? 토미 런치박스의 프로덕트 들어와서 김밥 떡볶이 우동 프로덕트 비디오 마찬가지 김밥과 그리고 떡볶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영상은 같은 겁니다. 같은 영상 쓰고 있어요. 뭐 다른 가기 귀찮아서 그냥 유튜브 같은 거 하나로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나의 프로덕트의 하나의 대표 영상 대표적인 소개 영상입니다. 영상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표 영상은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대표는 하나만 있어야죠. 자, 그렇게 이렇게까지 우리 지금 데모 멀티미디어 비디오를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수정된 부분은 GitHub에 올렸습니다. GitHub에 몇 번이냐니까 업데이트 273번 업데이트 파일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 수정된 파일을 참조하셔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적으로 할 부분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뭐예요? 남아 있는 부분 내일 할 일은 요렇게 자, 갈비탕도 있고, 그리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상품들, 각 상품들마다 대표 비디오 하나. 그죠? 하나의 대표 비디오가 할당되도록 구성을 했잖아요. 해서 요 대표 비디오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들을, 요 페이지들이 몽땅 다 이런 페이지들이죠. 상품이 100만 개가 있다면은 뭐 100만 개의 요런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미스터 림. 혼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애노테이션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애노테이션이란 말보다는 코멘트란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평가 소비자의 평가가 여기 밑에 별표 평점이 몇 점인지 그죠? 소비자 의견 질문과 답변 소비자 의견 상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이 상품을 이 페이지에서 바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일단 이런 페이지들이 뭐 100만 개든 10만 개든 마켓에서 다 모일 거예요.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마켓에서 거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유저는 미스터림 혼자 지금 딸랑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요 페이지를 만약에 복사를 해서 우리 코그니트 윈도우에서 지금 성춘향이죠? 이 친구는 성춘향 붙이게 되면 붙이면 미스성 이렇게 미스터 림과 미스터 성 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의 주인은 미스터 림이잖아요. 그죠? 임꺽정의 산책 비빔밥이니까. 그래서 셀러로서 미스터 림 임꺽정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스성이 만약 이 버튼을 클릭을 한다, 구매하겠다, 바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클릭하면 성춘향의 개인정보, 그죠? 퍼스널 바이어 정보가 되겠죠. 바이어는 미스성, 그리고 셀러는 미스터 림 해서 인보이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인보이스를 구성해서 여기 티켓을 만들어내고, 인보이스로서 트랜잭션을 만들어내고, 트랜잭션으로서 티켓을 만들어내고, 그 티켓이 수프를 거쳐서 임꺽정과 성춘향 각각의 이 파이낸셜 리포트, 그죠? 에 적용되고, 파이낸셜 리포트에 적용된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갭 밸런스, 은행 계정의 잔고가 수정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요 프로덕트. 지금은 프로덕트가 달랑 6개밖에 없죠. 우리 지금 구성한 게 6개밖에 없는데 6개만 구성했어요. 그리고 6개 영상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프로덕트가 뭐 만개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 만개의 프로덕트들이 마켓에 모여들 수 있도록, 그죠? 마켓에서 유저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화면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